나 이제 네가 듣고 싶어하는 말이 뭔지 정확히 알겠어. 해보자. 우리 좋은 사람이 되자. 우린 계속 질문할 거야. 어떻게 사는 게 옳은지. 우린 책을 살 거야. 광자도 듣고 좋은 부모가 되는 법을 배울 거야. 그리고 언젠가 우리가 좋은 사람이 된 걸 알 수 있을 거야. 말하지 않고도 알 수 있을 거야. 우린 나무를 심을 거야. 어디든 자전거 타고 다닐 거야. 같이 산책 갈 거야. 그리고 우린 숲을 만들 거야. 생각해볼게. 숨 쉬어. 아, 더 깊게. 진통이 잦아. 10분에 한 번씩 오고 있어. 열쇠. 다 왔어. 혼자 두지 마. 나 여기 있어. 무서워. 아주 잘하고 있어. 아파. 아, 카메라 놓고 왔다. 아기 나왔나? 사랑스럽다는 게 이런 거구나. 나도 안아볼래. 아, 물론이지. 너무 피곤하다. 이제 당신 차례야. 우리랑 같이 재울까? 아, 근데 저들 떼야 되는데. 그러니까. 누가 책에 다 그렇게 나와. 여기저기 다 잘했어요를 받아왔네. 그래요, 너무 자랑스럽다. 아, 카메라 놓고 왔다. 저기 간다. 울지 마. 친구랑 잡은 적 없었는데 괜찮을까? 우리 괜찮을까? 울지 마. 애가 그런 거 보면 안 되지. 내가 그래도 얘기 좀 해봐. 눈을 안 봐. 챙겨놨어. 우리 이번 주말에 올라가나? 가기 전에 얼굴을 봐야지. 지금 세상 돌아가는 걸 보면. 그래. 카메라 챙겼어? 우리 결혼하자. 그래? 자. 우리 준비가 필요할 것 같아. 사람들이 말하는 건 같이 나쁘지는 않을 거야. 애가 연락이 없네. 모든 항공편이 등장했어. 너무 덥다. 지구가 망가졌어. 내가 좀 달라 보인다. 도와주고 싶어해. 우리 괜찮아. 나도 그렇게 말했어. 그냥 일반적인 수술이야. 알아. 나이 들면 다 그런 거지 뭐. 차로 데려다 줄래? 나 괜찮을 거야. 나 겁나. 당신